연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동부 골목시장에서 연근 조림을 하기 위해서 연근을 구입했습니다. 여기는 미나 야채가게라는 곳인데 신선한 야채를 저렴하게 판매하셨어요. 주변에 배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부시장은 긴급재난금 사용처이기도 하고 제로페이 사용도 가능합니다. 모든 카드가 사용이 가능하고 시내 야채가게에는 김장 절인 배추나 마늘, 생강, 물고추도 갈아준다고 합니다. 안에 큰 대형마트도 있어요. 과일, 육류, 간단한 식료품과 생필품까지 판매하니 한 번에 장을 보시려면 그랜드마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도매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싸게 음식 담을 때 필요한 소구리를 하나 구입했어요. 시장 안에는 이불이나 의류잡화, 마켓, 닭꼬치, 한파, 떡볶이, 메밀국수, 칼국수 등 맛있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간단하게 먹으러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시 순엄마입니다. 저는 오늘 연근을 가지고요. 쫀득하고 맛있는 연근 조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근의 모든 흙을 쭈세미로 깨끗하게 닦아주었고요. 껍질을 벗겨줄 거예요. 이렇게 야채칼로 껍질을 벗겨주세요. 연근을 껍질을 벗기고 앞뒤로 잘라서 준비해 주었어요. 연근은 0.5cm 정도로 잘라주겠어요. 물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약한 식초물을 만들어 놓으세요. 연근 잘라서 바로 식초물에 담가 줄 겁니다. 청고추, 홍고추는 씨를 빼고 어슷하게 썰어 줄 겁니다. 물이 끓고 있고요. 끓는 물에 식초 반 스푼 정도 넣고요. 연근을 넣어서 삶아주겠어요. 연근을 한 10분 정도 끓여주었고요. 연근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찬물로 씻어주겠어요. 조림장을 만들 건데요. 물 반컵 정도 넣어주고요. 간장이에요. 간장은 4큰술 넣겠어요. 진간장 4큰술 넣어주었고요. 데친 연근도 모두 다 넣어주세요. 불을 세게 해서 먼저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끓어오르면 잘라놓은 아까 청양고추를 넣어주고요. 약한 불에서 졸여주겠어요. 조림장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졸아들었는데요. 이때 이제 불을 조금 세게 올려주고요. 참기름이랑 통깨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양고추를 넣었는데 아이들이 먹을 반찬에는 청양고추, 매콤한 고추는 빼고 조림을 해도 괜찮으세요.
맛있는 연근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